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인간의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볼지 바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에? 사건 다음 날 범인이 잡혔어요. 증거가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어우야, 정말. 공탁금 1,598만 원 내셔야 합니다. 아, 야, 이럴 줄 알았어. 제발 낚시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가을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씨, 뭐야? 아, 정말 미치겠네. 이게.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어? 윗집에서 뭘 하는지 아까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층간소음 같다. 아이씨, 왜 저래 진짜. 아, 올라가야 되나? 관리사무소에다 말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또 중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사 가요. 아, 그날요? 네. 야, 돈을 얼마나 모아놨길래. 이사 침센터도 쉬고. 저는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딴 데서 산다? 아니, 딴 데서 산다. 아. 남자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윗집엔 지금 40대 부부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남자애들 둘을 키우는데도 꽤나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대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치, 그치. 예, 하고 오늘만 참아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집을 나서던 이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웬 경찰이 이렇게. 아파트에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아, 나 벌써 불안해. 아이고, 말도 마요. 일 났어. 첫 짝짓 그 애기들이랑 엄마가 죽었대. 아이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어젯밤 쿵쿵 소리를 내던 그 윗집. 15, 10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도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세모자가 다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다 날카로운 흉기에 목을 여러 번 찔린 게 확인됐어요.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가볼게요.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남편이 신고를 했군요. 귀가한 상태에서. 아, 맞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건 이 집에 살던 남편이자 애들 아빠였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범벅으로 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어휴. 저게 뭐야? 목적이. 바로 맨발의 핏자국. 아마도 이 새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발자국이겠죠. 근데 보니까 좀 끔찍하다. 피 묻은 발자국 보니까. 웬일이야.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남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녁 8시쯤 집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말 그대로 피바다였어요. 어머. 핸드폰으로 신고하면서 아내하고 첫째하고 둘째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 뭐지? 잠깐 PC방 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오래 사건 현장을 비운 게 아닌데. 의아하죠. 남편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모두 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러면 남편이 다 죽이고 나간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아내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10분쯤 지나서예요. 아. 그럼 남편은 일단은 범인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 다음 날 범인이 잡혔어요. 오. 확인해 볼까요? 집에 와보니 아내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런 신고를 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 뭐야? 뭐? 뭐야? 아들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즐겨봐, 이 채널!